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세대비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팀장작 오톰 281호가 장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계약하시고 고객님 일정에 맞춰서 화요일인 오늘 팀장작 오톰 281호가 장착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오톰 전문점 캠핑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한참 올라오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루프탑 텐트들이 많지만 역사, 전통 그리고 품질 면에서 이미 우수성이 입증된 오톰 메졸리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실 고객님 오시면 팀장작 오톰 281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11월 말 이후로 중지했던 고객 사은품 증정 행사 오톰을 구매하실 시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에코플로우 리버 미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재고 소진 시까지니까 30만원에 해당하는 리버 미니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고객님 오시는 대로 팀장작 오톰 281호 장착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팀장작 오톰 281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소렌토 MQ4, 장착대 오톰은 메졸리나 블랙스톰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피아마 F35 프로 어닝까지 추가 장착하셨습니다. 차량 위에 툴레 가로바를 설치하고 오톰 메졸리나 설치 사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차량 위로 오토홈을 안착시켰습니다. 트렁크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위에 오토홈의 위치를 정중앙으로 잘 잡아서 수평에 어긋나지 않게 위치를 잡고 피아마 F35 프로 어닝을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전용 브라켓을 이용해 가로바와 텐트를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몇 번씩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장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해서 마지막 어닝 장착을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사장님. 예. 보시면 메졸리나는 이 잠근 고리가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여시는 방법은 요거를 끝단 있잖아요. 예. 얘를 살짝 올려주시면 올라갑니다. 예. 그때 잡아주시고 예. 돌려주셔도 되고 그냥 내비두셔도 돼요. 아, 그냥 예. 저쪽 반대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리고 내려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마개 있죠. 마개 라인 빼시고요. 안에 일자 보이시잖아요. 예. 여기도 일자 있어요. 예. 그죠? 여기 요대로 끼워서 쑥 들어가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건데 처음에는 요 정도 한 10cm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근데 처음에 요걸로만 하시면 점점 그 증상이 심해져요. 이 다음 요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는 상관없어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48번에서 50번 정도 돌려주시면 올라가요. 천이 팽팽해지죠? 이제 더 안 올라가려고 소리를 네요. 그랬을 때 쳐보시면 이 북소리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꼭 빼시고 얘를 막아주는 습관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이쪽이 어닝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니셔야 할 거예요, 사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 걸리는 새가 있잖아요. 얘를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얘를 반바퀴. 한번 반바퀴만 돌려보세요. 그림은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손 여기다 놓으시면 끼니까 조심하시고요. 스텝 딱 맞춰서 놓으시고 이 상태로 올라가시면 차로 확 붙어버려요. 다시 얘를 반바퀴 원 상태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딱딱 걸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신발 벗고 올라가 보시고요. 그냥 일단 쑥 들어가 보세요. 요거를 접으실 때는 무릎을 사다리에 딱 대시면 편해요. 예, 예 무릎을. 예, 예. 예, 그러면 훨씬 편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목이 없을 때는 걷어서 이렇게 말아놓으시면 되고요. 네. 잠깐 계세요. 둘러보고 계세요, 사장님. 네. 요거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한번 누워도 보시고 그러세요. 사장님 올라가겠습니다. 네. 예. 안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요 매신은 지금 뭐가 없으니까 벌레가 없으니까 말아 놓으세요. 예. 지금 사용하실 때 보면 이걸 문을 전부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뜨죠. 예. 뜨면 안쪽에 천이 또 하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끝까지 내리시면 위풍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여기 이제 고급형에만 있는 옵션인데 요게 이제 창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밖을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기본형은 이게 없어서 통으로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지나가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생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랜턴이거든요. 랜턴은 지금 건전지가 안 들어 있어요. 건전지 교환 방법은 잡고 오른쪽으로 미시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요 상태에서 아까 여기 있죠. 밴드, 밴드에다가 똑같이 대시고 예, 대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예. 켜는 방법은 여기 점 두 개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거 눌러주시면 켜지고요. 예. 각도 조절 되고요. 예.
근데 요거는 사실 취침등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드릴 거예요. 요거. 요거는 충전 랜턴이니까요. 누르시면. 예.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오거나이저. 그 짐 보관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고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바깥에 문도 끝까지 올리면 분리가 되거든요. 절대 끝까지 올리지 마세요. 끝까지 올리지 마라. 예. 올려면 다시 끼우면 되긴 되는데 잘못 끼우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올려도 뭐 요 정도까지만. 만약에 빠졌다 그럼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끼우기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조금 덜 연 상태에서 그럼 약간 유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끼우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예,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매트리스 커버거든요. 근데 이걸 벗겨서 세탁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 인터넷에 보시면 더블 사이즈 그 침대 커버 있을 거예요. 밑에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사셔가지고 위에다 씌워서 쓰세요. 왜냐하면 이 커버를 벗겨가지고 세탁하고 끼우려고 하면 이 안에가 고무 펌매트라 정전기 때문에 끼우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이 색깔도 퀸 사이즈 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여기가 지금 뒷면이잖아요. 뒤쪽에다가 베개 위치가 지금은 새거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다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개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트리스 여기 끝단부터 여기서 한 20cm 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쭉 놓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놓으시고 닫으시는 거고요. 요 위에 침낭이 덮여지겠죠. 매트리스 저기 베개 위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 위치에 사다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다리는 이불이나 침낭 위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죠? 이런 고리는 뭐냐면 접으실 때 텐트가 이 천이 가운데로 몰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하나 끼고요. 그리고 그쪽에 끼시고 얘도 이렇게 끼워지겠죠. 요 상태로 이렇게 끼워지시는데 이렇게 제가 하는 X자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이 접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쪽에 어닝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실 때 양쪽만 풀어주시고 탄성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몰리니까 주무신 데는 전혀 불편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 바깥문을 밑에서 한 10cm 요 정도만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 얘를 그냥 안쪽으로 쑥 당기세요. 당겨주시면 접으실 때 훨씬 더 수월하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사장님. 내려오실 때는 엉덩이부터. 아까 그 탄성 스트링 위에다가 이 문을 널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다리 넣기가 편해져요. 사다리 넣으려면 얘가 막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게 훨씬 편하세요. 제가 수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게 맞아요. 사다리 접는 방법은 똑같이 반바퀴겠죠? 살짝 내려주세요. 절대 손 여기다 놓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다 내려가면 얘를 반바퀴만. 반바퀴 돌리시고 이렇게 하면 걸릴 거예요. 이게 잠긴 거거든요. 이쪽 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반대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 게 매트 쪽으로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베개를 하나, 둘, 세 개 놨잖아요. 베개 이쪽으로 놓으면 걸리니까 앞쪽을 보시고 대각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얘도 매트리스 끝단 여기서 20cm. 예,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위치를? 침낭 위에 사다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닫아주시는 건데 뚜껑 열고 맞춰주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볼게요. 내리시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찌그러져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시고 쭉 내리다 보면 지가 다시 평형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좌우로 틀어지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그거는 꼭 잡아주시고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어디까지 닫으시냐면 요 끈이 요 벨크로가 여기 딱 닿을 정도 요 정도까지만 내려주시고 혹시 튀어나와 있는 거 완벽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문 열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엉덩이를 차문에 기대시면 훨씬 편하시죠? 예, 그리고 얘를 아예 빼세요. 하셔서 돌돌 말아주시고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튀어나온 거 없이 정리 잘 하시고 빼서 돌돌돌 말고 요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닫으실 때 여기가 정확하게 맞았나 보시고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너무 끝까지 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수납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수납된 짐이 없으니까 올리면 그냥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겨울짐 같은 거 막 그 침낭 두꺼운 거 그럼 얘를 올려도 얘가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얘가 높아가지고
그때 얘를 풀어주세요. 얘가 풀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걸어주시고 내려주시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하려면 힘드니까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개 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어처구니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냥 꽂고 그냥 오시는 분들 많아요. 잃어버리면 텐트를 못 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혹시 이걸 달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버리면 뒤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세 번이나 잃어버려서 처음에 쓰시고 꼭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워닝 설명드릴게요. 사장님 저쪽에 보시면 밑에 빨간 단추 있을 거예요. 저쪽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뚜껑을 살짝 위로 제껴보세요. 걸리죠? 걸리면 요 위에 하얀 단추가 걸려 있을 거예요. 걔 때문에 뚜껑이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냥 놓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끈이 있어요.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그냥 끝까지 쭉 빼시면 돼요. 쭉 빼시고 보면 여기 피아마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얘가 완전히 폈을 때는 하늘을 보거든요. 하늘 보면 안 돼요. 얘가 앞으로 보게. 예, 그 상태에서 한쪽을 그냥 이렇게 땅에다 대놓으시고요. 이쪽에서 다리를 펴시는 거예요. 펴서 혼자 하실 거니까 잘 보세요. 대각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아스팔트나 이런 거 있을 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얘도 쭉 빼서 대각으로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이 안쪽에 있는 폴대를 잡고요. 보시면 맨 끝단이 있어요. 얘를 쭉 빼시면 딸깍 걸릴 거예요. 네. 걸리죠? 그 상태에서 쭉 빼주시고 여기 거는 부분 있죠? 네. 걸어주시고 이 줄을 한 번 더 세게 밀어보세요. 그럼 딸깍하고 걸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아까 요렇게 있었잖아요. 이때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가 직각으로 쓰겠죠? 네. 그냥 여기다 땅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쪽에서 이 발로 요 까만 고무발을 밟으시고 그냥 위로 쭉 올려보세요. 딱 걸리죠? 그 상태에서 요걸 밑에 걸 풀어주시고요. 올려보세요. 올라가죠? 그래서 사장님 키에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눌러서 옆으로 딸깍 소리나게 그리고 이쪽도 딸깍 하면 이제 팽팽해지죠? 예,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예, 팩 박는 구멍이거든요. 여기에도 구멍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줄 이렇게 연결해서 끼는 게 있거든요. 예, 연결해서 여기 하나 박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박으셔야 되고요. 이쪽까지 연결해서 양쪽에 총 네 개는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접으실 때는 역순이에요. 아까 요걸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잘 안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하고 여기를 잡고 빼는 식으로 힘을 주시고 양쪽으로 눌러주시면 쉽게 들어가요. 요 상태까지만 만들어 놓으세요. 저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상태까지만 만들어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는 얘를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그럴 때 요거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빠지죠. 네, 저기 한번 해보세요. 예, 빠졌죠? 예, 그대로 앞쪽으로 쭉 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걸려있던 걸 눌러서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예,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단 보시면 단추 있을 거예요. 맨 밑단에 단추 눌러서 밑으로 빠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접고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고요. 그렇고 한쪽부터 볼게요. 요대로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 3개 여기 있죠. 여기가 딱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중앙에 서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고 올라가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한 5바퀴 정도 감으시고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힘드니까 그때만 몇 바퀴 더 감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끈은 정리만 잘 해주시고 한쪽만 걸려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요 위에 보면 하얀 단추 있죠? 단추를 눌러보세요.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마지막 하나 더 누르면 더 내려가요. 딸깍 소리나게. 예, 그럼 끝이에요. 간단해요. 피아마 어닝이 다른 어닝에 비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심하다 하면 어닝 필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팀장자 고통 281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부산에서 오톰 전문점 캠핑 짱작을 찾아주셨고요. 여러 업체를 비교하셨지만 캠핑 짱작을 신뢰하셔서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 부산에서 대전까지 저희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톰 전문점 캠핑 짱작은 오톰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 에코플로우 리버 미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행사니까 혹시라도 오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기회에 대략 30만원에 해당하는 포터블 파워뱅크의 명가 에코플로우 리버 미니를 증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홈을 매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캠핑 짱작. 캠핑 짱작은
오래된 재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요. 멀리서도 오토홈 전문점 캠핑짱작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오토홈 전문점 캠핑짱작의 오토홈 장착은 계속될 거고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토홈 하루프 탑텐트를 구매하시고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